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영상의 김동원입니다. 궁금하게 또 수업 시간에 이제 또줌 연수 시간에 나왔던 또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줌으로 이렇게 회의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법, 즉 이게 이줌 회의실 하나의 카카오톡 단톡방이라고 친다면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 특히 오픈 채팅방 같은 걸할때 초대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보면은 검색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면 제일 쉬운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 위에 방패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I자 마크가 있습니다. 네, I자 마크. 여기 어디에 있느냐? 네, 보실게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겁니다. 네, 저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방에 대한 정보가 떠요. 저는 지금 강의용이라서 비밀번호도 지금 1, 2, 3, 4 간단하게 해놨지만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 네, 요 링크 복사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링크 복사를 제가 제 채팅창에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링크 복사를 눌러서 보내게 되면 네, 이렇게 링크가 가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그줌 회의실이나 줌 채팅창, 아 채팅창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지금 오늘 강의를 하고 왔더니 좀 피곤한지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줌 회의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줌 회의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저 위에 제가 낙서해 놓은 걸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법은 여기 보면 화면에 여기 참가자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옆에 이방 회의실 안에 있는 참여자들이 나와 있는 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초대라는 거 적혀 있어요. 이 초대를 눌러보시면 하단에, 그리고 제가 이거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 하단에 초대 링크와 초대 복사가 있습니다. 둘다 가능하신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초대 링크 복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초대 링크 복사를 한번 눌러볼게요. 초대 링크 복사를, 네, 초대 링크, 아이고, 어디 갔니? 네, 초대 링크 복사를 누르고요. 그리고 제 카카오톡 단톡방에, 저랑 아까 했던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보게 되면 여기다 붙이면 아까 왼쪽 좌측 상단에 있던 부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초대 복사를 눌러보면요. 회의실 번호하고 비밀번호와 링크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링크만 보내드리는 게 제가 보통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줌 회의실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제가 방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방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I자 보이시죠? 네,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 방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요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링크 복사는 절대 공개된 게시판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드리는 편이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우측에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면 초대가 있어요. 초대를 딱 클릭해주면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이 팝업 창에서 여긴가요? 네. 여기, 네. 여기 초대 링크를 눌러주시고, 이걸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초대 복사, 요거죠? 네. 여기.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네. 초대 복사를 눌러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대 링크와 초대 복사의 차이점은, 초대 링크는 그냥 단순하게 링크만 전송이 돼서 링크를 복사해서 보낼 수 있고요. 초대 복사를 하게 되면 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가 함께 갑니다. 가끔가다 여기 국제번호가 찍히는 경우인데 저는 그거를 아예 좀 지워놨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거 지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저랑 똑같이 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보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이게 초대만 링크를 보냈을 때, 이게 초대 복사를 해서 보냈을 때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줌에서 줌 회의실로 다른 지인들을 초대하는 또는 수강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그 궁금한 점을 이렇게 5분짜리로 짧은 영상으로 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